사람의 기운이 이제 어떤 거를 할수 있는지, 어떤 거를 행하는지, 아니면 이 기운이 바뀌는지가 조금 느껴져요, 사람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일을 변경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재물에 관해서는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업운이 안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것쭉 힘들지만, 지금 힘드니까 이직을 하시려고는 하지만, 그 힘듦을 참고 견뎌내면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거를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왜? 그렇게 되면 더 큰일이 나니까. 그 사람이 내가 변경을 해서 지금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맘대로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탈이 나서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조상님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본인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분은 이곳에 왔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왔을, 이 무당집 보살집에 왔을 때는 누군가 도와주려고 이곳을 찾는 거거든요. 왜? 조상님들이 같이, 조상님들이 모시고 오는 거니까. 조상님들이 데리고 오니까. 그 마음을 조상님들이 심어주시니까.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거를 알지 못하죠. 내가 왜 점집을 가고 싶을까? 이런 마음 또한 안 들죠. 내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도 조상님들이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내 자손을 살려야 되니까. 내 자손이 지금 힘드니까. 이 마음을 알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모시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알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살집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싫어하시거나 하지 마세요. 왜? 조상님들이 살려주시고자 하니까 여기에 모시고 오시는 겁니다. 네.